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부활한 이 벤처인재 전형 포함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면접 방식과 여러분의 해결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벤처인재 전형의 경우는 총 275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고 1단계 서류평가에서 100% 반영되겠죠. 서류평가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자기소개서와 이제 학생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발된 5배수 이내의 인원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1단계 때 받으셨던 성적이 58.6% 정도 반영이 되고 면접이 41.4%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은 이제 40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서류평가에서 58.6%의 비율로 들어가고 면접이 41.4%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벤처프론티어 전형은 10분의 학생을 모시는데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벤처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이전 동영상에 나와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 엘리트들을 뽑는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외에 교사 추천서를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벤처프론트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만 여러분이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만 내주시면 되니까 아마 여러분의 좀 불편하심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성화 교졸 재직자 전형에서 50분의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서류평가가 100%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프론티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출 서류 양식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자기소개서는 대학교육협의 공통문항으로 1번과 3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프론티어 전형에서는 4번까지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교사 추천서도 역시 대기업 공통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추천서는 저희 학교가 마련한 저희 본교 양식을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면 거기에 작성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교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는 있을 거라는 거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라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석을 해서 내용을 적어주신 아주 소중한 글이고요. 자기소개서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풀어주신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애절한 마음들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좀 불편하시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요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방식은 기본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셨는지 그리고 기초학업 능력이 있으신지, 잠재력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인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류 평가에 대해서는요, 이제 전임이나 위촉 사정관 분들 두 분께서 여러분이 제출하신 서류를 독립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자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에서 결과가 평가자 간의 일정 기준 이상 상이할 경우에는 2차 평가로 조정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평가 단계에서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5배수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주요 평가 요소를 알아보게 되면 벤처 인재 전형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은 평가 대상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초학업 능력을 볼 수 있고 잠재력을 볼 수 있고 인성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벤처 프론트 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외에 교사와 학교장 추천서가 들어가게 되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교과 성적 및 출결, 비교과 실적 전반을 평가하게 되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여러분의 자기주도성, 인성, 봉사정신 등등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꿈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영향, 인성, 대인관계 그리고 추천자분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평가, 평가위원 두 분께서 안맹평가 방식으로 개별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자료를 요소별로 확인하게 되면 먼저 평가 요소로서 기초학업 능력 부분은 평가 지표가 학업 성취도, 성적 향상 추이, 학업 관련 수상 실적 등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는 수상 실적과 교과 성적 부분이 해당되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대교육 공통양식 1번에 해당하는 학업 경험 문항 등이 거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잠재력에 있어서는 전공 적합성, 목표 의식, 도전 정신이 이제 평가 지표로 해당되고요. 거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수상 실적, 자격증, 진로 희망 사항 등등 여러분에 대해서 전공에 대한 잠재력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다 파악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와 매칭해서 대교육 공통양식 1번, 2번 사항, 학업 경험 문항과 유의미한 활동 문항 등 그거를 같이 이제 매칭시키면서 저희가 성적을 이제 매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평가 부분은 사회성, 봉사정신, 성실성, 리더십 등이 평가 지표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생활기록부에서는 출결사항, 수상실적,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등이 이제 이에 해당하고요. 자기소개서는 3번 문항, 인성 문항이 거기에서 매칭으로 평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보게 되면요. 뭐 많은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육협의회 공통 양식을 쓸 겁니다. 따라서 학생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데 드는 조금 이제 많은 수고들이 좀 덜해졌다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데요. 벤처 인재 전형과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은 대학교육협의회 공통 양식 1, 2, 3번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4번 문항은 대학 자율 문항이거든요. 근데 벤처 프론티어 전형은 대기업 공통 양식의 1, 2, 3 문항 외에 4번 문항까지 추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벤처 인재 전형과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문항 1, 2, 3, 벤처 프론티어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양식 1, 2, 3, 4까지 작성해 주시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근데 거기서 유의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유사도 검색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혹시나 뭐 드러날 수 있는 공인 성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나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조금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교사 추천서 문항도 사실은 대학교육협의 공통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교육협의 공통 문항에서도 저희가 벤처 프론티어 전형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다른 전형 지원하시는 분들은 교사 추천서 문항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우리 학생분들의 부담이 그리고 선생님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프론티어 전형에서 굳이 교사분들, 우리 선생님들의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를 저희가 요청하는 이유는요. 학생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사실 학생 기록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기 인생에 대한 애절함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에 나오죠. 하지만 우리 소중한 학생분들을 길러주신 교사 선생님들과 학교장 선생님들의 그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교사 추천서에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따라서 호서대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 학생들이 교사 추천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빛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추천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고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전형에 있는 면접과 조금 다릅니다. 벤처 인재 전형,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 유형은 종합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제출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경험 및 경험을 통해 자기 발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는 서류와 실제 여러분의 모습의 유사도를 파악을 하겠죠. 면접장에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 그냥 기본 사고적인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표현하는 능력 등등, 그리고 호서대의 인재상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투영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심층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 시간이 다른 면접고사는 7분을 여러분께 배정을 해드리는데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께 10분의 면접 시간을 배정해드리고 두 분의 교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합격의 기쁨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요. 유형별 심층 면접으로 나뉩니다. 인성 면접이 들어가고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종합 심층 면접, 앞서 말씀드렸던 벤처 인재 전형과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은 여러분이 오셔서 지정된 시간에 10분 정도 면접을 하고 가시는 데 반해서 벤처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아침 대략 9시에 오셔서 저녁 6시에 끝납니다. 면접이.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면접장에서의 긴장도와 적극성도 다른 전형과는 좀 차이가 나죠. 따라서 저희가 인성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으로 세션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전형에 대한 면접 평가 실제 이제 사례를 보면은요. 벤처 인재 전형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 여기에는 여러분 한 분, 이제 학생 한 분이 오시게 되면 다수의 면접관, 한 두 분 정도 이제 입학사정관 교육을 받으신 분들 또는 학과 소속 교수님들, 이제 아주 훈련을 잘 받으신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서류를 기반으로 여러분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 진심 어린 마음 등이 표현이 되면 아마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벤처 프론트 전형의 면접 평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상당히 다른 전형과는 많이 다릅니다.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 분이 네 분씩 짝지어진 그룹에 한 번씩 들어가셔야 되는데 두 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8분의 내부 외부 심사위원이 여러분 한 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이라 하면 8명의 심사위원이 여러분이 발표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토론 면접은 지원자분들을 반을 갈라서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팀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시간을 드리고 상대팀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사회 속에 반영시키는 방법이 얼마나 탁월하게 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돼 있죠. 많은 분들께서 우리 벤처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대도 해주십니다.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벤처 프론티어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면접 전형을 치르는 이유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호서대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트 학생들을 육성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도전정신이라든지 투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혹독한 면접 전형을 통과한 친구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벤처 프론티어 전형으로 합격하신 학생들에게는 4년간 등록금과 생활간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학년 기숙사 생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 공간이 주어지고 그룹 토의 공간이 주어져서 뭐 대학교 교내에 자기 이름이 달려있는 자기만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뭐 특별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수님에 의한 소그룹 튜터링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외 어학연수를 가시겠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선발 시 저희가 본교 등록금 및 생활관비 수준의 체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벤처프론티어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독립연구와 융복합 분야의 학습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회로 배출된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저희로서는 아주 흐뭇한 뉴스들이 많이 전해져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면접 요령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우리 고3 수험생분들 그리고 사실 힘들지만 힘들다고 표현을 못하시는 뒤에 숨어 계신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힘든 레이스를 벌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정 중에 발생되는 어려움들은 그 과정이 지나가면 기쁨으로 남습니다. 그 기쁨의 맛을 잠시 누리는 게 아니라 대학은 여러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이고 그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몫과 여러분이 사회에 공헌해야 될 몫이 구분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즐거운 일들을 대학에 와서 누리실 수 있다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호서대학교에 지원하셔서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